현재 시간 5시 반. 오늘도 복어부는 수랑을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게스트랑 함께 갈 겁니다. 누구냐면 리안TV의 리안님인데.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멀미야. 이거 찍는 거야? 먹방이야. 멀미약 먹방. 부담스러워. 어른들 앞에 이거 고개 돌려서 마셔야지. 어른 아닐 수도 있어. 리안 너 그렇게 젊지 않아. 여기 하라고 이 자식아. 자, 그래서 오늘 리안님이랑 기토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은 항해에 지금 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날씨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저희 블루투스 냉장고 좋았어. 제가 이렇게 아침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초보다 보니까 복면형님이 운전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항할 때 날씨 좋을 땐 저도 해요. 나도 어부니까. 자, 오늘의 조업 방식은 이렇게 메탈을 이용해서 지깅 조업을 해볼 거고요. 미끼용 강도다리를 사왔는데 요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도다리 껴서 내린 거고요. 물면 그냥 찌 갈 거예요. 지금 보면 형님 거 온 거 같은데 방어 아니면 부실이 같은데 지금 보면 형 거의 들어가거든요. 와, 뭐야, 갑자기 상어 아니야? 저희 아버님께서는 특방어 같다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갑자기 드랙을 차는 게 상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상어 본 적 있어? 그때 봉민 오빠가 보여줬어. 우리 그때 꽝 쳐서 영상 안 올라가. 뭔지 한번 올려볼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대방어였으면 좋겠다. 최근에 저희 조업할 때 상어가 엄청 물어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오, 상어다. 뭐야? 아, 또 상어야.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광경일 수 있는데 진짜 사실 상어가 어부들을 엄청 괴롭혀. 제주도에 상어가 얼마나 많은 거야? 자, 저번에 이 메탈이 어부들이 쓰는 좋은 메탈이라 그랬는데 하나에 10,000원, 20,000원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독자인 베스랜드 사장님께서 이 메탈 지그를 엄청 넉넉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올해 방어 조업은 이 메탈 지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부한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하죠. 대한민국 조구사에서 만든 전동릴인데 아울렛 낚시 사장님께서 조업 열심히 하라고 선물로 주셨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업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사이즈 좋다. 리안짱 잘한다. 지금 40m, 20m. 손으로 가마. 손으로 가마. 와, 크다. 특방어, 특방어. 야, 좋아, 좋아. 특방어. 우와. 완전 특. 우와. 나이스. 우와. 특방어. 리안짱, 리안짱. 어, 괜찮아? 자, 리안님이 잡은 첫 번째 특방어입니다. 와. 어창 열어라. 예히. 예히. 수. 그렇지, 소중해. 신났다, 신났어. 좋았어. 오늘 바깥 했구만. 오늘 점심은 라면이야. 흔들어! 어, 왔다! 저, 힘 좋은 거 봐봐, 힘 좋은 거 봐봐. 말아도 친구들이 힘이 좋아요. 나이스! 시작이 좋아! 어, 아방도 크다! 자, 나이스! 어우, 무거워. 뭐야, 리안장도 왔어? 어부의 자세가 되어 있어. 역시 돌돔꾼이야. 이야, 방어 좋다. 가만. 손으로. 아, 빠졌다. 아, 지금 놓친 거니까 아까 잡은 거랑 쫓아서 0이에요, 지금. 리안님, 왜 옷 벗었어요? 땀이 나, 되게. 자, 저 복면 형님도 히트. 오, 사이즈 좋다. 둘째. 나이스. 방어씨, 들어가세요. 살살 들어가세요, 살살. 꼬링. 자, 이렇게 낚시할 때는 쪼꼬도 좀 먹고 해야 돼요. 방어 잡았던 방어만 쪼꼬. 냠냠. 선생님, 점심 먹으려고 그러면 많이 잡아야 됩니다. 많이 잡으면 라면인가요? 잘 잡으면 라면, 못 잡으면 다이어트. 자, 흔들어. 자, 선생님 엉덩이 말고요. 팔만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다 보이시죠? 바람이 터져가지고 지금 파도가 엄청 세지고 있어요. 날씨 요정인가? 바람을 불고 왔나? 날씨 괴물. 고마워, 왔어. 이런 상황에도 잡을 수 있다. 폭풍 전야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100m가 갑자기 확 나왔거든요? 상어 같아, 상어. 와, 씨. 아,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딱 히트를 했는데 갑자기 방어가 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뭐가 팡 이러더니 100m가 그냥 라인이 쫙 나갔어요. 우선은 걸려 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또 간다. 상어 또 간다, 또 간다. 그만 가. 오, 자, 상어 실루엣 보입니다. 오, 오, 떴다, 떴다. 언제 했는데? 상어다, 어떡해. 또 간다, 또 간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차고 가는 힘이 너무 세요. 이 상어가 부레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뜨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순간서부터는 상어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야, 그냥. 오, 우와. 오. 또 간다, 또 간다. 돌았다, 돌았다. 아, 바늘이 잘렸다. 여러분들, 제주도 바다에 상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하지만 재밌다. 자, 여러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 콜랑콜랑해요. 자, 이 포인트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동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서 상어 좀 혼내줘. 나도 그러고 싶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거 들어갈 때는 배들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앞에 배가 있는데 갖다 박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웬만하면 크게 돌아가줘야 돼. 그리고 옆에 배가 흘리고 있을 때는 너무 세게 가면 물살이 가잖아요. 매너가 아닙니다. 나 봐봐. 딱 얼굴 보면 매너가 가득 차잖아. 너 땡겨.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엔 조금 바보 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초보 운전일 때는 좀 이랬잖아요. 조금 봐주세요. 자, 저도 한번 낚시해볼게요. 뭐야? 왔어? 좋아, 지금 방어야. 지면 안 돼. 뭐야? 리 꺼졌어. 리 꺼졌어? 손으로 감아. 고생 시작이야. 이렇게 앉아서 해야 돼? 어, 앉아서 해도 돼. 펌핑하면서, 펌핑하면서. 펌핑 이렇게? 그거 맞아? 거의 게임하다가 스페이스바 누른 느낌인데? 자, 지금 방어인지 부실인지 뭐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줄게. 펌핑 쭉 하고. 감아. 어, 좋아. 그렇지. 리안이 얼굴 빨개졌거든요? 방어다! 아, 부실이, 부실이. 나이스! 부실이 나이스. 바깥에다 라면 줄게. 아방 별로 안 좋아해. 방어가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큰 부실이 같은 거 물면은 요렇게 휘거든요? 그러면 다시 저렇게 바닥에 대고 눌러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부실이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세다. 부실이 특징은 여기가 둥글다. 그리고 요 지느러미 쪽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배를 보면은 빵빵합니다. 킵! 라면 획득하셨습니다. 리선언 히트! 리선언이라 그러니까 약간 위에 있는 사람 같다? 잘 죽으라우! 날래 올리라우! 기다리라우! 야, 힘쓰는데? 봐봐, 지금 방어. 방어 같아, 방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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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어, 이 상태 어떻게 감아? 잘 감아. 그렇지, 그렇지. 어금니 깨물고. 자, 나이스! 확산했다잉? 나 라면이야, 아직도? 라면에 김치까지 줄게. 고마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저희 꽝 쳤거든요. 근데 물기 시작하니까.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뭐야, 왔다, 왔다!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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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그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올려야죠. 형, 구다리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당겨서 감아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어요. 저 뭐야? 상어 잘랐다. 상어가 잘랐네. 상어가 이렇게 한 입 크게 베어물은 건데 상어가 진짜 제주도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속상하다. 상어도 밥을 좀 줘야지 뭐. 맛있는 부분만 먹었네 또. 리선언 히트. 나이스! 요번에는 뭐 알겠어, 단무지 추가! 오, 얘 가만히 있어! 야야, 아파 아파 아파! 어창 열어라! 예히! 워터는 영어로 셀프, 어창도 영어로 셀프예요. 킵! 지금 다 방어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요거 다 잡으면 요거 바꿀 수 있겠다. 형님 뭐라고요? 절반은 상어라고. 우와,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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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뭐야 뭐야! 우와, 상어 따라 올라왔어. 오씨! 자자자, 가만히 있어봐. 얘 놀랬네, 놀랬네. 아, 빠졌다. 상어 조심해라, 방어야. 모자 바꿔와. 그만 물어. 그만 물어. 그만 물어. 오, 이게 뭐야? 오, 이거 왜 이래? 들어, 뽕. 나이스. 자, 누군지 한번 볼까? 딱 봐도 부실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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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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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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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야,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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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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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작은 부실이, 소부실이, 소실이 들어갈게요. 이한창 열심히 하라고. 어, 잠깐만. 열심히 하라니까 개그를 하면 어떡해. 와, 이거 봐봐. 휘었어, 휘었어. 근데 이거 메탈은 원래 이렇게 휘는 거예요. 불량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곱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닦아줘야 돼. 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오기 때문에 한 번씩 닦아주면 좋습니다. 어씨, 뭐가 있는데? 뭐야? 도다리 잡았다! 이거 복면이니까. 가라. 복면 온 것 같은데. 상어, 상어.
또 상어? 아 이거 모자 벗어야 되나? 여기 옷도 상어 있네. 조업하는데 상어가 너무 방해한다 진짜. 이제 상어도 잡는 건가? 상어 맨날 잡지. 어부의 일상이구만. 우리 리선은 손만 한번 봐. 어때? 크다. 재밌어? 나 그만하고 있는데. 진짜 많은 어부님들이 이 상어 때문에 엄청난 피해도 보고 엄청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야 상어도 잡는 해병대네. 그렇지. 우와! 상어 때문에 릴이 남아나지가 않아. 네. 이게 전동 릴이 못 터잖아. 지금 10분 동안 싸우고 있어. 오 터졌어. 터졌어? 아 얼굴은 봤어야 되는데. 자 보면형 히트. 이번에는 제발 또 상어예요? 와. 조합 못하겠다 이거 진짜. 이게 줄을 또 바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저 라인이 비싸요. 저게 다 어부한테는 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어가 많이 나오는 날에는 조합을 포기하는 어부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린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진짜 많이 잡았을 때는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어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잡지도 못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어가 너무 설쳐서 오늘 낚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레이더를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뭐 하나 보이죠? 이 섬 이름은 호러몽 섬이라 그래요. 입항하면서 약간 스몰 토크 조금 한다고 하면은 아까 그 봤던 섬이 있잖아요. 제주도 말로 어멍이 어머니입니다. 저 섬이 간출녀라 그래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는 보이고 물이 안 빠졌을 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다가 배가 많이 좌초되고 그런 섬이라 그래서 호러몽 섬이라 그러는데 조금 안타깝죠. 이런 어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진짜 안전하게 절대 무리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간단하게 히트 수산 홍보한다 그러면 진짜 품질 좋은 방어만 취급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어부 되니까 어떠냐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1도 없고요. 저는 유튜버니까 촬영도 하면서 어부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거가 뭐 하는 거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막 자이로드로 타주세요, 킹 익스프레스 타주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왠지 얼음물 입수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어부 못해요. 봐주세요. 입항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패스는 자동 입항 처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물차로 이동한 다음에 오늘 잡은 방어 부시리를 가지고 저희가 추경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도리로로. 자 우리가 이제 잡았으니까 맛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먹방 찍기 전에 여기서 한 마리를 잡긴 해야 돼. 내가 그럼 이왕 잡는 거 큰 놈으로. 제대로 된 걸로 잡아줘. 방어 올라타면 안 돼. 걸리면 어떡해. 그렇게 방어가 둔하지 않아. 자 한번 잡아주세요. 뭐하는 거야? 아니 일부러 안 잡는 거지. 오이고 머리 조심. 그렇지. 나이스. 잡았다. 안아. 잡았어. 나이스. 자. 저 방어 먹방할게요. 손맛 찡하지? 여기 가슴 창아리 지금 힘들었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업을 마무리했는데 사실상 이런 어부라는 직업이 나가서 늘 많이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물때가 별로였고 오늘은 날씨가 별로였지만 그래도 큰 거 하나 잡았잖아. 날 만져봐. 만져봐야 돼? 장난이지. 오! 히트짐이라고 오픈했거든. 그 이따 헬스 이용료도 따로 내고 가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오늘 방어를 잡았으니까 또 맛은 봐야 되겠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대방어 6kg 반쪽입니다. 구성은 저희가 택배로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포를 떠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내용물은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리아님이 한번 썰어보세요. 회 네. 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낚시 유튜버인데 회를 안 썰어봤다고? 회를 안 먹어서. 아 원래 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참치 좋아하면 이거 환장하는데 진짜. 왜냐면 기름기가 참치보다 더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오픈해가지고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 진공도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이거 뭐 그린페이퍼라 그래가지고 좋아 보여.
비싼 거야 이거. 그러면 이게 숙성지고 이게 해동지야? 이게 차이를 모르는구만. 우리 복매녀님이 잘 알아. 형님 차이가 뭐예요? 백과사전이냐? 형님 전문가잖아요. 숙성지랑 해동지는 재질 자체가 달라. 해동지는 기름이랑 수분이랑 다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숙성지를 감아두면 기름기는 잘 안에서 보관하고 수분만 쫙 빨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숙성지를 감아주면 훨씬 감칠맛을 살릴 수 있게 해주지. 자, 그렇다고 합니다. 간단한 부위 설명해드리면 요거는 뭐 같아? 가마살. 아, 역시 낚시인. 회는 못 썰지만 낚시인이 맞구만. 그리고 이거는? 뱃살? 땡! 사이살이라 그래가지고 사이살? 어, 등살하고 뱃살 사이에 있는 게 사이살. 그리고 얘는 뱃살, 그리고 얘는 등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썰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을 때 어떻게 썰어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영상만 보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한 번도 썰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시범 또 해드릴 수 있죠. 와, 기름기 미쳤다. 뱃살부터 썰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크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를 그냥 잘라줄게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두 덩어리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그냥 쓰르면 돼요. 우선 기름 한번 보여드리고 와. 이게 딱 면을 썰면은 기름이 또 잘잘잘 하거든요. 약간 우리 지금 홈쇼핑 같지 않아? 이게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나 한 번도 회를 안 썰어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오마카세 실장님이 될 수 있는 거. 허세를 부릴 수가 있네. 뻑뻑뻑 제대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이게 썸녀한테 이런 거 딱 해주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고가 여자친구가 없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거 하면 점수 따요. 보고 여친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 딸 것 같아, 안 딸 것 같아? 게임 끝. 게임 끝? 근데 왜 보고도 여자친구 없고 공멸이 오빠도 여자친구 없어? 에헤이. 자, 여러분들 리안TV 구독 취소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그러더라고. 야, 보고 회 좀 늘었네? 이게 늦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깔끔하게 오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야. 와, 써는 소리가 예술이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부위가 제일 맛있는 부위야. 뱃살 쪽. 네? 혹시 집에서 배달만 시켜? 아니? 기름기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상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상어 좋아하지. 어때? 하나도 먹어볼래. 와. 왜? 맛있어. 보셨죠? 이 여자들의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90%가 남자분들이니까 이해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막 보고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네. 보통의 여자분들은 맛있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반 이상이 먹는 거야. 근데 내 친구들도 다 회를 좋아해. 회 싫어하는 사람 잘 없어.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이 기름기가 너무 많잖아요, 방어에. 칼에 물을 살짝 묻히고 하면은 방어 결을 넘겼을 때 안 붙어. 안 붙잖아. 진짜네? 어. 일부러 붙게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붙네? 자, 원래 리아님이 돌돔 낚시꾼인데 그 고급 생선도 잘 안 드시거든요? 진짜 한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참치가 맛있어, 방어가 맛있어? 방어. 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마살. 여기에 살짝 공을 들여야 돼. 왜냐면 요 부위가 진짜 맛있거든. 약간 호랑이 발톱 세우는 느낌으로 살짝살짝.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쓸면은 이 또 모양이 이뻐. 한 점은 소리 이거 사가. 이게 가마살이 앞에 그 칭호가 있어. 서걱서걱. 왜 입으로 들어가? 테스트야, 테스트. 아. 다음으로 사이살이라 그래가지고 어디가? 보여주러. 잘하고 있구만. 이건 내가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덤성덤성 썰는데 그냥 이렇게 썰고 딱 먹으면 소곱창집에 가면 간 주잖아. 생간. 그 맛이야. 생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달라. 지금 뱃살하고 가마살 그리고 사이살 썰었는데 이만큼이고요. 등살 또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스 하는 거야. 방스. 방어 스테이크. 버릴 게 없다라는 거지. 양을 잘못해서 좀 많이 시키신 분들은 이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토막 내셔서 스테이크로 드시면 또 기가 막힙니다. 또 이게 썸녀랑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그 연어 스테이크 막 이런 거 팔잖아. 하나에 막 7, 8만 원 막 이런단 진짜 말이야. 진짜 비싸. 근데
이거 방어잖아. 더 맛있어. 그러면 얘는 잠깐 옆으로 빼두고 뱃살하고 가마살 그리고 사이살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자, 그리고 저희가 배송 드릴 때 같이 드리는 모듬 양념장, 초장, 간장, 와사비, 쌈장까지 들어있다고. 김도 주잖아. 김을 안 가져왔네? 여러분들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택배가 아니고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요것만 먹으면 또 좀 아쉽잖아요. 자, 오늘의 술은 제주도니까 한라산 쫙 회오리 딱 한 다음에 딱 해서 이 노동주야 노동주. 한 잔 주이소. 아, 수고했으니까 한 잔 드시게. 네, 네 복선장님. 최. 자, 먼저 먹어야 될 부위 뱃살 위에 쪽 요거 딱 해가지고. 나는 약간 간장파야. 나는 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래. 쌈장도 별미거든. 맛있어. 원래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뭐를 판매해 보려고 되게 많은 공부를 했거든. 우리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사시는 건데 이 방어는 거치셨거든. 왜? 너무 홈쇼핑 같아서 웃겨. 우리 홈쇼핑이야. 아, 그래? 이거는 여자들 진짜 좋아한다. 그치. 다음으로 요 뱃살 쪽. 와, 초장. 이 부위가 더 기름지네. 이 가마살이 레전드. 와, 이거 회가 아니야. 소고기 특수 부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갓 잡은 상태에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배송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숙성이 돼서 여기에 플러스 감칠맛. 홈쇼핑 같아? 너무 홈쇼핑 같아. 그리고 이거 사이살 한번 먹어봐. 이거는 진짜 소금장이야. 이렇게 먹으면 그 생간 먹는 그 느낌. 소고기야 이거. 진짜 소고기야. 소고기 맛있네. 채!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가격 어떤 것 같아? 솔직히 이거 방송 다 찍고 주문하려고. 아 진짜? 그래. 왜 웃는데? 확인한다. 자, 오늘 이렇게 히트홀을 타고 미아님이랑 같이 조업을 해봤는데 업으라고 맨날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날이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으면 저는 언제든지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와가지고 조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히트수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만감부. 만감부.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조업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